안녕하세요. 안무가이자 LDP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김동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LDP 담원이고 이번에 애쉬 무용수로 출연하는 윤나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LDP 단원으로 활동 중인 임세별이라고 합니다. 사람 김동규가 제일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사람을 많이 만나고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잘 즐기는 사람이더라고요. 가장 자연스럽고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 아니구나. 아,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즐겁구나. 걱정, 고민을 좀 즐기는 편이구나. 인것 같아요. 안무자의 저의 모습도 사실 되게 재밌는데 작업이 흥미로운 어떤 과정을 거치는 작업은 굉장히 재밌고 부담과 무게감을 이렇게 느끼면서 하는 작업을 할 때는 제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잘안 됐다고 해서 저를 뭐 질책하거나 사실 그러는 성격은 아니지만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이 때론 가끔 감당이 좀안 되는 LDP 감독일 때의 사실 모습은 가십도 많이 있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고 항상 옳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 자신은 사실 가식이 없고 감정 표현에 좀 솔직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저의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벤다는 콘셉트가 조금 미니멀한 작품을 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손가락의 메소드 또는 그 소스가 사실 제 습관이에요, 습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리듬 타고, 그렇게 계산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거나 아니면 저의 습관에서 나오는 그런 반복인데, 작품에 나오는 패턴을 어떤 걸 해야겠다라고 미리 계산하고, 그거를 고민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연습실에서 어떤 분위기로 춤이 춰졌으면 좋겠다는 이미지를 먼저 상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그 리듬을 한번 이렇게 혼자 해보고, 제가 했을 때제 몸이 좀 편하거나 좀 자연스러우면, 요거를 반복해서 좀 상징적으로 만들어 봐야겠다. 애쉬 같은 경우는 현재 저의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고, 저한테 쉼을 주는 그런 시간을 줄수 있는 용기? 복잡한 어떤 구조물보다 단조로운 자연이라는 거에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되고 느리게 가면서 멈춰 있는 것 같은 공간에 가면은 확실히 편안하구나 그리고 기분이 확실히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무대에서 무용수가 땀을 흘리고는 있지만 그 땀조차도 부담스럽지 않고 보기 불편하지 않고 좀 편안한 거를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작품이고, 처음으로 작업하면서 빠르게 뭔가 장면을 픽스시키고, 그거를 연결해서 런스루를 만들어서 전체 틀을 빨리 하지 않는 유일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손에 꼽을 정도로 저는 아르코 대극장이 정말 좋은 극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르코 극장에서 특별한 오브제 없이 그 자연스럽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 장치를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는 턴테이블이었고, 그걸 시간성과 관계를 가져야겠다.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초연을 했죠. 뭔가 기술적으로 어떤 효과를 주는 거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원래 작년에 했던 그 마음가짐으로 좀더 자연스럽게 새로운 씬을 만들어서 추가하는 것보단 있는 장면을 조금 더 여유롭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렇게 작업 중입니다. 세트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작년에는 실제로 같이 연습을 해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직접 가서 그 턴테이블에서 도는 상황을 직접 느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잠깐 당황스러웠다는 거? 사실 어려운 점보다는 더 쉬워졌다라고 해야 되나? 무용수 입장에서는? 턴테이블이 사실 정해진 위치에 딱 내려줄 거라는 저희의 안무자님의 계산이 있지만, 혹여라도 도착을 못했을 때 저희가 또그 방향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없어지니까 뭐 저희 입장에서는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조금 더 해야 될 게 많아진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약간 우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전에는 좀 그 현장에 가면 또 다른 느낌이 나고 제가 항상 뭐 이쪽 방향을 보면서 들어갔던 것들도 뭐 그 턴테이블이 그 현장에 있으니까 가면 또 다른 느낌으로 제가 어떻게 또 방향이 틀어져서 들어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무용수들끼리 보는 시각도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계산적으로 잘 맞춰야 되는 것들? 그런 게 좀 많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술감독. 그렇게 확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게 훨씬 가깝고 그 선택이 뭐 지금 현재 좋지 않은 결과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혼도 큰 터닝포인트고 기억나는 게 아마 제 인생에 제일 많이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 거의 이제 1년을 못 걷고 누워 있었죠. 사실 10대 때 이제 힙합을 하면서 춤을 많이 추기도 하고 대학교 2학년 이제 말이었으니까 2년을 무용을 이제 접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니까 사실 열정도 많았고 욕심도 많을 때였기 때문에 모든 게 멈춰진 순간을 처음 느낀 거죠. 엄청난 공포심이 오고 잘할 수 있을까보다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근데 그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게 터닝포인트였던 큰 이유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저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항상 평가하고 판단해오다가 처음으로 무용하는 친구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100% 나는 뭘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누구한테 딱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고민하게 해준 시작점이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해요. 조금 존재감에 대해서 좀 많이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이 무용수들의 장점을 많이 끌어내는 것 그런 관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을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장면에 놓여 있거나 아니면 평소에 어떤 연습과 어떤 생각을 하면 발전하겠다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게 사람이 가장 큰 강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